장소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한데, 아무리 캠페인 잘 못하는 사람도 좋은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페인하는 사람이 또 캠페인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환경적인 거죠.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그런 외부 환경이 또 어떠냐. 저희가 코로나 캠페인 활용하는데 우리나라 사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10초만 사인 하는데 혹시? 네, 네,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사인하는 건데,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제 15,000명 정도의 이주 어선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시급 뭐 1,000원, 또 하루 18시간 막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돈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너무 시급도 적게 받고 너무 일을 많이 한다, 그거 좀 법을 바꿔달라, 사인하는 겁니다. 혹시 잠시 괜찮으실까요? 네. 생선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서명 참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기분 아니고 서명 참여 한번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10초만. 여기 링크 들어가면은 바로 서명 아니고 사인하는 거. 서명에? 10초만 사인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있습니다. 네, 이메일이요. 안녕하세요, 캠페인 참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시민분들도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저희 서포터즈 분들과 어필 또 직원 구성원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아,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네요. 네네네. 우리가 계속 아무래도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요, 뭐 꾸준히 뭐 물론 이제 날씨 상황이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가능한 여건 안에서는 되도록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연대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한 시간에 천원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사인 부탁드릴게요.